이 상점 자체가 PC방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억누르면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. 네. 핑계대고 내가 우리 딸 우리 집사람 얘기했죠. 얘 고3 때인데 꼭 왜 PC방이 독서실 지하에 있냐. 그 무슨 일로 집사람이 이제 애 그 뭘 갖다 주러 갔는지 PC방을 그때 독서실 갔는데 독서실 오라고 그냥 없더라는 거예요 자리에.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밑에 와서 PC방을 갔어. 근데 거기서 애를 본 거야. 거기서 집사람 고3 이제 말일기인데 폭발을 맨날 며칠 몸살을 앓았어요.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. 집사람에게 내가 그랬어요. 당신 실수다. 왜 아이의 초한 꼴을 당신이 보냐. 그게 아닌데. 현명한 엄마라면 작전상 후퇴했어야 돼요. 작전상 후퇴. 그럼 못 본 척하고 물러났다가 차 끌고 갔습니다. 차에 있다가 애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뒤에 가서 안돼야 우리 공부 시작하면 가장 집중이 잘 될 때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. 그러면 엄마는 다 알아. 네가 PC방 가서 게임한 PC방 가서 게임한 거 다 알아. 하지만 어른은 뭐야? 못난 행동할 때 가장 큰 리더십이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 하는 거야. 칭찬을 하기 싫나? 못 본 척 하고 이제 못난 행동 하는데 여기 한 챕터가 이렇게 써 있어. 한 챕터가 못 본 척 하는 솜씨. 그때 막 속이 부글부글 할 때 작전상 후퇴.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는 어때요? 엄마는 다 아이의 두 모습 다 보고 있지만 진진 못 본 척 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고. 그러면 아이씨 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엄마가 봤네. 그러면 그게 또 아이를 성장시키고. 네, 제가 선물로 못 본 척 하는 솜씨. 네. 네.